이거 6개 이렇게 먹으면 피부 예뻐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니켄 제임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은 서서히 늘어나고 피부 노화도 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고민이 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영양제를 검색하다 보면 등장하는 게 바로 콜라겐이죠. 오늘은 카스코에서 찾을 수 있는 콜라겐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층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진피층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은 줄어들기도 하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서 또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진피층이 울퉁불퉁해지면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좋게 해주는 콜라겐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 알약 형태로 된 콜라겐을 챙겨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3,000mg 정도의 콜라겐을 먹는 게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 썰빙당 한번 먹을 때 콜라겐이 6,000mg이 들어있어서 꽤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6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6알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나눠서 먹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먹는데 살짝 부담이 돼서 이제 좀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된게 사고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가루로 된 이것도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 하루에 2스쿱 정도를 먹는 건데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20g이라고 써 있는데요. 20g이라고. 이게 2만 밀리그램이잖아요. 그래서 6,000보다 이게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커피 같은 거타 마실 때 그냥 이렇게 2스쿱 넣어서 마시는데 정말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냥 이거는 플레인에서 맛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스무디에 넣어서 먹어도 이거는 무 맛이기 때문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섭취하기도 편리하고 또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또 요즘 새로 발견한 게이 마시는 콜라겐인데요. 이거는 보면은 서빙 사이즈에 4,000mg의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6온스 워러에다가 이거를 타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그냥 이게 딱이 물이 16온스예요. 16.9온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지금 마셔볼게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게 6개니까 30개 들어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뜯고요. 한개를 뜯어서 여기 이제 드락션이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흔들고 얘를 이렇게 뜯는 거 맞나? 가위로 해볼게. 좀잘안 잘라져서 저는 가위를 사용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 물이 16온스니까요. 여기다 타볼게요. 이렇게 잘 흔들어서요. 이게 맛이 스트로베리 키위예요. 이거를 색이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이런 색이고요. 이거 이제 맛보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스냅플 중에 제가 키위 스트로베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마침 이것도 키위 스트로베리고 같은 맛이라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색은 좀 다르네요. 색은 좀 얘가 더 예쁘긴 한데 한번 마셔볼게요. 그리고 한번 이것도 마셔볼까요? 마셔보니까 비타민 특유의 맛이 살짝 나기는 하는데 마실만 하네요. 특별히 그런 맛에 예민하신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루에 이렇게 물한병 정도 마시는 건데 맛도 좋아서 정말 쉽게 마실 수 있고 또그 안에 4,000mg의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면서도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제가 하나 새로 발견을 한 거예요. 코스코에서 이 콜라겐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봤더니 또 젤리 스틱이더라고요. 석류인데 젤리 스틱이고 한국 제품이에요. 또 근데 이거는 봤더니 콜라겐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30개 들어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렇게 패킷들이 있죠. 아이고, 30개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먹기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열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짜서 먹는 거예요. 맛은 좀 새콤한데 먹을만해요. 약간 새콤한 석류 맛이고요. 이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 하나는 이제 콜라겐이라고 써있지만 콜라겐이 얼마큼 함유되어 있는지 써있지 않은 게 좀 아쉽고요. 근데 이제 먹기도 편하고 맛도 괜찮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콜라겐은요, 이렇게 알약으로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루로 된 콜라겐, 이렇게 액상으로 된 콜라겐, 물에 타 마시는 거요. 그리고 이렇게 젤리 스틱으로 된 콜라겐,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센터에 갔을 때 콜라겐 워러를 봤거든요. 물로 된 거예요. 그거 이미 이렇게 물로 만들어진 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사보진 않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사보고 싶고요. 지금까지 코스코에 있는 콜라겐들 종류별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중에서 이제 각자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콜라겐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제품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워.